이슈가 주요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의 하락폭이 컸고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둔 오는 7일 KBS와 대담을 통해 새해 전국 구상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관 2명이 숨진 경북 운경 화재 현장에 대해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숨진 소방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애플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3%, S&P 500 지수는 1.25% 올랐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은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